그러면 이거 유튜브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정면에서 안 찍어도 되겠어요? 네, 물론 뭐 이쪽이 좀 미남각도이긴 해요. 얼짱각도 미남각도 얼짱각도이긴 한데 네, 이게 굉장히 정해성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요즘 들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그 1점 이런 또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그 위대함, 그 주님의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말씀 앞에 뭐랄까요? 수연해지기도 하고 또 감탄이 절로 나오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8장 1절 6절 본문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한 40분이 살 겁니다. 제3차 대전은 어떻게를 할 것인가? 제3성전은 휴고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나무인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인자가 얼만큼 가까워졌는지 그 예수님의 재림이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만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스톱.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있고 모든 나무가 있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는 물론 이스라엘 거를 상징하고 모든 나무는 그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독립, 그러니까 탈식민지화라는 거 아시죠?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체를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1948년, 저는 47년 이렇게 이후 전에 120개 국가가 독립을 20년 만에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실족했을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되면서부터 수많은 이 그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독립한 제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들을 제3세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보면 종말의 징조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언젠간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절기가 나오죠.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봄 절기는 뭐죠?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의 주님이 명하신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대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에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세요? 정확하게 그 절기에 맞게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순절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한치 오차 없이 그 절기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 절기는 4개월인데 그 절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가을 절기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속죄도 있고 이 절기들은 장차 이루어질 절기예요. 가을 절기는 추수 때. 그러니까 봄 절기는 다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팔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진짜 생일 정확한 생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이스라엘 가면 어떨까요?
엄청 춥습니다. 거기 들판에 양들이 풀도 없어요. 그러면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과거처럼 그냥 그때쯤 났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그때 당시 역사의 기록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별과 달의 그런 것들을 컴퓨터 입력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냅니다. 네, 그랬더니 그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예수님은 5월 14일쯤 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적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루도 틀림이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별이 움직였을 거고 그 별을 보고 왔을 거라는 것도 정확하게 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그 카이스트 출신의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창조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러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인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듯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 계기를 별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예. 목성과 토성은 얼마나 큰, 큰 별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구의 수백 배에 달하는 별들이. 근데 그것들이 반짝이면서 앞서가 이태전을 막 움직이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죠. 그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휴고는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휴고라는 말은 드림을 만다 하는 말이죠. 예, 낚아챈다 하는 말인데 3차 대전은 휴고 전일까 후일까 아니면 동시에 있을까 이렇게 뭐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는 순서가 쫙 있어질 일에서 나와 있는데 그 성전을 측량하는 건 에스겔서의 이제 40장 넘어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제3성전은 건축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인데 헤롯은 성전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걸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3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왜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가? 성전을 짓지 못해 성전을 아무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읽고 모임을 갖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지만 한 곳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한동동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뽑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러면 세계전이 일어나니까 지금 아직 그 폭발력 있는 그런 그 일을 쉽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뭐 협정이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좀 타협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제사를 못 지냈으니까 제사를 지내서 우리 속죄제를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슬렘 그 아랍 연합은 무슨 소리냐 거기를 뽑고 그건 너는 죽을 각오 해라 다 부셔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 뭐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언제 지어질 것인가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휴고가 언제 있느냐 뭐 제3전이 언제 지어졌냐 이거는 추정할 수 있는 건데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휴고 직후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죠.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고 나면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사회적 혼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여러 연합국을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것은 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갈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에스겔 38장 1절 5절을 대만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말과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네, 스톱.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작정한 일이에요.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이런 그 플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과거에는 이런 정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눈에 그 보이게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스는 러시아인을 말해요. 러시아를 로스케라고 부르거든요. 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건데 이 아곡당 러시아를 말하는데 곡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로스가 이제 여러 나라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국호를 개칭했죠. 이란의 옛 국호가 뭐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이란으로 바꾸는데 막 반대도 많았어요. 이 위대한 일을 왜 바꾸냐. 네,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방에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을 가져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 그 나라, 그 다음에 구스, 붓, 뭐 수단, 리비아 이런 말, 그 다음에 고메, 터키, 도갈마, 전에 말씀드린 탄탄탄하는 나라들이죠. 러시아와 연합되는 그런 지금 분리된 나라들. 근데 이런 족속들이 침공에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란은 지금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없앰을 계획하고 이란이 침공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러시아는 왜 이란팽이 돼서 이스라엘 공격할까? 러시아가 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는 군사동맹 맺은 거 아시죠? 근데 터키는 원래 친미였습니다. 갑자기 친러로 이렇게 그 자세를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이게 승리로 끝나죠? 누구의 승리로 끝나죠? 에스겔 38장을 보면 이걸 간단하게 교정이 끝납니다. 누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은 뭐 몇 개월, 뭐 몇 년, 이게 아닙니다. 예상컨대 며칠 만에 끝나는 전쟁입니다. 아마 핵이 사용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도 수백 기의 어쩌면 수천 기의 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패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때 얘기한 전쟁이고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이미 다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 무기를 태우는데 7년 동안 전쟁 무기를 태울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 39장 9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네, 자, 이스라엘 성읍들이 거주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 전쟁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일 만에 그 아랍 연합을 물리쳐버리잖아요. 독립 전쟁을 할 때 순순히 그 땅을 내준 게 아닙니다. 군인 4명 있으면 4명 중에 한 명밖에 총이 없었어요. 탱크도 없고 배기도 없고 나중에야 뭐 중고 배기 되게 그래서 얻어와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십억 아랍연합이 전쟁을 걸고 공격해 왔는데 오히려 더 땅을 다 뺏겼어요. 걸고 있는 나라 다 땅을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또한 3차 대전 동안 이스라엘과 러시아를 대장으로 한 이란 이런 나라들을 대장으로 한 여러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먹으려 했지만 우습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아주 순식간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게 불발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핵이 있다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3차 대전 전에 우리 교회는 충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에스겔을 쭉 읽으면 예,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배도한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배도한 교회는 들리받지 못하죠. 예, 수많은 배도한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배도한 일이 있을 거라고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예? 그 배도한 교회는 WCC 같은 종교 다원주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 많은 그 세계의 예, 교회들이 예, 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성애는 바로 그 배도의 그 하나의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그분들이고요. 그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동성애 어떻습니까? 다 이거 인권인데 예, 그 남에서부터라는 말 나올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쳤다고 했지 동성애자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46가지의 젠더가 있다는 거예요. 성이 이렇게 사악한 이론을 펼치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 예, 그 자체가 배도인 겁니다. 배도인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아 관대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물론 교회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품어야 되고 그분들은 동성애는 질병이 종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동성애는 이존이 될 수 없죠. 애기를 낳지 않아요. 얼마든지 동성애는 탈동성애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탈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을 막 고소하고 난리칩니다. 예, 교회가 탈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동성애 출신 목사가 탈동성애 해가지고 나도 과거에 동성애 당했다 이거예요. 예? 그분의 한 목사님이 예,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나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애미 잘 못 만난 덕인 것 같네. 그리고 가서 농약을 마시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네, 어머니 미안하요 잘못했어 아들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에 던지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이제 동성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당신도 얼마든지 동성애에서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동성애를 돌보는 운동 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최고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모슬렘의 메카가 사우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말로는 기독발이 최고 잘 맥히는 곳. 그러니까 평생에 죽기 전에 한번 가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그 알라에게 예, 절을 해야 되는 곳. 그것이 이제 사우디의 메카죠. 그러니까 막 수백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라마단 때 그래서 하도 많이 모이니까 막 발표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막 뭔가 잘못 이렇게 그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적으로. 근데 그 사우디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 에스겔서 38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이거 성경을 찾아요. 많이 안 움직이니까 에스겔서 38장이 중심이에요. 예, 찾으세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기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네, 자 스바와 드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예, 지명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는 그리스 쪽의 지역을 말하는데 넓게는 영국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그 다음에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 러시아 대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푸틴은 막 영구 집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푸틴이 이런 짓을 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다시 상인들 부자들이 예,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을 포함 여기 독립국가. 이게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킹제임스 버전에 킹제임스 버전에 이 에스겔 38장 13절은 너무 놀랍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만 보면 스바 앤드 땅 앤드 더 마치 이게 부자들이란 말이고 트래시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with all the young lions 들었고 그러니까 young lions란 말은 젊은 사자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영국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영국의 문양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문양이 사자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사자로 이게 사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한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반 이란, 반 러시아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막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무기들을 태울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에스겔 39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핵이 터지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방사성 누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 고개 한 곡,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한 매장지를 정하고 거기 전부 다 매장을 할 거다. 그것을 함흥국 골짜기라 이끌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뭘 뺏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러시아가 욕심을 낼까? 러시아는 지금 그 천연가스나 기름들이 많이 고갈됐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고갈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가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 체제에 있으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엉망으로 됐는데 그 지금도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천연가스나 이 기름 같은 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카드라 통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세계 최대의 기름이 매장이 돼 있고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중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바로 앞바다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소식인데요. 그 알리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150만 명이 알리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알리아 한 분 중에 한 분이 석유 전문가가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했는데, 알리아,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제 유대인으로 판명이 나니까 알리아를 한 겁니다. 알리아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유전자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알리아가 힘든 게 예수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예수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고 아예 이스라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알리아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거짓으로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추방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난 예수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복음도 전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알리아 한 러시아의 석유 전문가가 성경을 보다가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야곱이 그 지파들을 축복할 때 그 지파의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속에 그 기름이 발에 잠길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33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세요. 그냥 여기만 보지 말고 내가 찾아보면 또 달라요. 신명기 33장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여기 수불론 지파를 말하는데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 수불론 지파가 살던 지역을 찾아보면 되겠죠. 수불론 지파가 이렇게 지파별로 지분을 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수불론 사람들이 그 토지 분배할 때 살았던 곳을 분명히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래 감추는 보배가 있다고. 이거는 석유와 가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탐사를 했더니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로 미국의 최대 알래스카 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천연가스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천연가스가 바로 스프론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바로 앞 지중해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 보세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이 친구가 아셀리파가 살던 곳에 가서 집중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버금가는 기름이 거기 또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이때 일이 아니라 이제 그 세계적인 석유 업체들이 다 계약을 했고 개발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 12월 30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 노블 에너지가 이스라엘 연안에는 리바이오던 강구 천연가스 4,531억 제곱미터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2000년 이후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 가운데 최대인 것이다. 미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내용도 노블 에너지 측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2010년 3월 이스라엘 연안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가 미국의 절반 수준인 3조 4,547 제곱미터 가량되며 석유도 그러니까 바다에 숨겨진 모래 보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 매장되어 있다. 근데 이제 아셀지파가 있던 곳은 이스라엘 사막 지역의 시벨라 분지 일대죠. 세일 석유 2,500 배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추정되고 이는 2,600 배럴의 석유 매장량 가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그게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석유가 이곳에 매장이 되냐. 그래서 이제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석유 합작이 전부 다 여기 계약을 맺어서 이제 곧 이스라엘산 석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게 에너지 파워였거든요. 다 중동 거기 감싸고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은 다 석유를 가지고 있고 그 오일 머니 가지고 이스라엘을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도 부족한 나라가 됐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가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제도 490기의 미사일이 날아갔죠. 네, 전부 다 미사일로 다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점 타격을 하고 직접 특공대가 가가지고 하마스 테러 분자들이죠.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무서운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30년이 지나도 반드시 그 테러한 사람을 찾아와서 죽여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몰라요. 예, 그걸 아예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2억을 주거나 2억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2억을 가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몇 배로 갚아줍니다. 자, 이렇게 놀랍죠? 성경에 아셀지파, 스불론지파가 예? 바다에 보배가 있을 것이다. 네 기름이 발에 잠길 거다.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셀지파가 사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해봤더니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 2,600, 이스라엘 2,500배. 그러니까 뭐 거의 맞먹잖아요.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 가장 이스라엘 번영했던 예,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보시면 유럽의 휴양지인지 어디 착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따가 또 성경을 보겠지만 정말 이스라엘은 최고의 평화를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이겼잖아요. 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유대주의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왕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 평화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한 게 아니라 타락으로 완전한 타락. 테라비브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도 이제 잘 보겠지만 세계 동성애 예, 그러니까 이 그 타락을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요.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리오, 그리고 이스라엘 테라비브가 지금 3대 동성애 축제가 있는 곳이다. 지금은 예루살렘 포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애굽과 소돔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텐데, 예,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계
단일 국가, 그러니까 New World World라는 세계 그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계속 작업을 해왔고, 이제 그때 아마 그게 이제 되고 이스라엘과 세계 단일 종교 그 대표로 뽑힌 사람과 1대1로 협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협약을 맺을 거다. 그래서 협약을 맺을 때 어떤 협약을 맺느냐?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성전 짓는 거다. 오케이. 성전 짓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이 돼요. 그러면서 성전이 급속도로 지어지는데, 그러면 한국 농사원을 보내면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죠. 모슬렘이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한국 농사원 이제 그곳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한금동사원 성,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나 성전을 쳐서는 안 돼. 그냥 어려우니까 그 옆에다 그냥 진짜 이게 안 돼.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상을 드렸던 곳이거든요. 모리아산. 그것이 성전산이 됐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한금동사원이 이제 마귀가 딱 해버린 거죠. 그런데 한금동사원 북쪽에 마당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슬렘 고고학자들은 아예 그런 자료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일부러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세상 성전은. 그런데 그 전에 유대인 고고학자들이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이치가 한금동사원을 부수지 않아도 그 마당만 양보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확한 성전의 이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미국도 이 중간 다리 놓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마당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요. 성전 자체를 부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 한금동 사원은 모든 아랍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요르단이 주인입니다. 요르단이 그 이스라엘과 협정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거예요. 근데 한금동 사원만큼은 요르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협정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요르단은 어떤 국가입니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요르단이 어떻게 그 위치에 있는지 그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이신가요? 요르단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쪽 왼쪽에는 사회가 보이고 지중해가 보이죠? 쭉 길쭉하게 있는 곳.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쪽에 요르단 나와있죠. 한 천만 명 살아가 있어요. 이 요르단이 왜 제가 요르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은 요르단이 소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 요르단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미 국가예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 시리아, 뭐 이런 나라는 이란에 아예 그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 요르단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1년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그 지원을 받아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정을 당할 수 밖에 없죠. 근데 그쪽에 쭉쭉 가면 이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완충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자지구만 신경 쓰면 돼. 요르단 쪽은 별 신경 안 써도 돼. 여기는 이스라엘, 미국의 지배를 받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국이 요르단을,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지도를 해주는데, 아니, 한금동사원 붙는 것도 아니고, 마당 이쪽에 좀, 예? 북쪽벽 이쪽으로 좀 양보만 돼? 라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거다. 이건 제 예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클린턴도 그 양보를 해라, 그거 부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계속 대통령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쯤 휴거가 있고 3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이제 그 뭔가 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 요단의 양보를 받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예상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보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실래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지난주 우리가 70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62일에.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가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던 것이고, 그리고 교회 권장에는 교회 시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일곱 미래가 나오잖아요. 일곱 미래. 그 일곱 미래가 이제 7년 되어 환란인데,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은 후에 3차 대전 후에 아마 제3성전이 건축될 거다. 그러니까 제3성전은 예수님이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이걸 우리가 휴거 전에 제3성전의 건축 시작을 보게 될 것인가? 제3성전은 아주 대단히 예민한 건데 아마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전쟁 후에 하늘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늘 동안은 제사를 드려라.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죠.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복을 입고 다녀요. 검정색 옷을. 왜 검정? 성전이 지을 때까지는 우리는 상종이다 지금. 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 예,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는 깜빡이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져야 제사를 하는데 한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나면 그걸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제사 드리라 그러면 성전이 지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죠. 계속해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마귀가 앉아있는 게 아니죠. 마귀가 세운 한 사람이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경배를 나한테 경배라 하고 경배를 받고 그 경배하는 짐승의 표들을 나눠주면서 이제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제3성전에는 누가 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3성전 건축에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개입하고 교황이 개입하고 그래서 건축을 논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산헤드린이 만들어졌습니다. 산헤드린은 과거에 없어 보였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은 제3성전을 건축 위한 하나의 이혼회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야 이제 그 거기에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예, 그래서 아론의 피가 있는 아론의 DNA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 될 사람들까지 다 지명을 다 해놓고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하는 거에 대해 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리고 다윗이 4,000명 하프 이렇게 음악 악기를 다루는 사람 4,000개 하프를 만들어 놓고 메로나 메노라라고 이쪽 시청과 시청 앞에 이렇게 제가 혹시 찍은 사진 보신 적 있나요? 큰 메노라를 만들어서 성전에 넣을 메노라입니다. 예, 그 최고의 성전 전문가가 그거를 만들어서 이건 세상적이 지어지면 이 메노라는 성전에 들어간다.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그게 유리가 아니고 다 해놨는데 그게 실제로 금이거든요. 예, 그 비싼 금으로 그 어마어마한 예, 돈이 들어간 메노라가 그 광장에 있어요. 물론 뭐 CCTV 있고 군사가 다 있어.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위험한 나라 같죠. 막 미사일 날라들고 그다음 근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아이언돔이라는 아주 세계 정밀한 그런 타격으로 다 잡아내죠. 그리고 이란 같은 데서 미사일 날라왔으면 수십 킬로나 천오백 킬로나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해봐야 이란의 지원을 받은 그런 테러단체 하마스가 조잡하게 만든 미사일밖에 안 날라오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군인이 한 20만 명 되는데 군인들이 골목 곳곳마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누구를 어떻게 뭐 해야 하나 있을 수 없어요. 곳곳마다 경찰들이 그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동안 군복무를 하거든요. 의무복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 천재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행하면 그냥 걸어가면 계속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골목마다 군인들이 있어서 가장 안전한 예,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과 제3성전은 아마 그 시점에 예, 그 계약을 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거기에 3년 반 동안 제사를 드리다가
지금부터 제사를 경배한다고 선포가 나올 것이고 이제부터 나에게 경배하라고 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르단은 하나님께서 그 미국 쪽으로 미리 돌려놓은 거죠. 언젠가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황금돈 사원 옆에 아마 성전 황금돈을 부어지지 않고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재림 때 그게 이제 아마 지진으로 폭파되지 않을까. 전 세계 사람이 황금돈 사원이 부서지는 것을 중계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이 42달은 3년 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성, 그러니까 그 성을 말고 이제 짓밟을 거다. 그 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전방 마당에는 황금돈 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요르단은 그것을 양보할 거라고 하는데 요르단은 요르단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폐망하고 나라가 없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그 전에 벗어난다 이 말은 에돔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것이고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에 망했던 그 롯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살던 것이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이라는 곳이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은 안전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멸망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그 전쟁 제3세계 전쟁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미국이 설득해서 요르단에게 황금산 사원 마당을 양보해라. 그리고 계약을 맺어버리겠죠. 성전산을 지켜 해주자. 성전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을 사는 그 미디안 이 땅이 지금 요르단인데 미디안, 네? 그 요르단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이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그 동맹 관계를 보면 재팽이 다 되고 있고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 거 알겠죠. 이미 요르단은 미국이 손을 쓰고 있다는 것도 그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도 다 승리해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3장 8절을 보면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자, 여기서 북쪽, 그러니까 황금돈 사원 북쪽에 그 마당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거기에 담이 쳐질 거고 그게 막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황금돈 사원과 유대인의 성전, 제3성전은 아마 바로 옆에 담으로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한 담이 막혀져. 계속해서.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예, 결국은 이 황금돈 사원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의 성전 마당은 짓밟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전후에 급박하게 이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그 전에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있는 다음에 대속절이 있잖아요. 나팔절 다음에 대속절이 있으니까 나팔절 때 성도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처럼 회개가 이제 터져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에 사실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주인 그리고 13만 4천은 다음 주에 제가 공개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성도가 이제 들림 받고 그리고 이제 환란의 시기에 활동할 사람은 예를 치는데 그게 두 주인을 대표로 한 14만 4천입니다. 근데 그 두 주인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두 주인이
무적에서 올라온 두 짐승하고 싸워서 두 중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밤 만에 다시 살아나요. 예. 그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아마 CNN 모든 방송에 아마 유튜브에 전 세계 생중계가 될 거라고 봐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중인이 예, 부활해 보입니다. 이게 환란 중간의 휴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휴거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배도하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휴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두 중인과 14만 4천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고 두 중이 올라가는 거 보고 막 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몰랐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이 마지막 올라오는데 그게 세 번째 환란 후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환란 전이죠. 그러나 배도했던 사람들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생각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배웠었는데 두 중인의 활동과 사망했죠.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함께 보면 그 순서도 쫙 나와 있는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3성전이 지어지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된다고 한다면 제3성전은 아직 뭐 언제든지 준비는 돼 있지만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490개 미사일 날아왔다는 얘기를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데 성전이 진다고 막 공사를 하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휴거 시기를 알죠. 근데 우리 주님은 도적천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 나팔 불 때, 나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우리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박하게 세대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고 그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묻는데 7개월이 걸리는데 예, 그런 땅을 정화시킬 거다. 예, 한 곳을 이렇게 시체를 묻는 방사등이 된 걸 전부 다 거기다 땅이 묻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만만치 않은 나라니까 세계 정부에서 이제 예, 너희 성전 줄일 거야. 네 소원이 아니야 하면서 계약이 들어오고 예, 뭐 딱 벌써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 되시죠? 강대현 집사님 어디 계셔? 강대현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네. 아니면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거셔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아니 나처럼 쉽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부터 야 이게 잘 안 돌아가 어렵다 이래요. 나는 누구 쉽게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하냐고 내가. 네? 그래서 이제 강대현 집사님이 이해가 됐다니까 이제 다 된 걸로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요하냐. 저는 여러분보다는 좀 더 세계를 알아요. 그냥 더 많이 날아다니고 예, 하나님께서 저게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더 전문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덮개를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데 너무나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 나팔절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를 보면 알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보라. 무화과나무와 그 다른 나무를 보라. 그 다른 나무는 다른 이방인의 활동도 보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동맹을 맺고 이런 것들을 그 트럼프가 아니 저기 저 시리아에 미군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완충작용을 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군대 빼버렸어요. 미군을 빼버렸어요. 내가 우리가 왜 경찰을 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IS가 다시 부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리아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 속 때문에 큰일 납니다. 우리 편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전쟁에 개입했어요. 미국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는지 러시아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시리아에. 그리고는 시리아 전역을 러시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가만히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트럼프가 조금만 판단에 미스로 하면 우리나라가 큰 피해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거죠. 재림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주님 올 때까지 제가 장사하고 그만두고 목사님 따라서 그냥 이스라엘 가고 그럴까요? 그러지 마. 돈 벌어야 돼.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올 때 가까울 때는 아무것도 그만두고 나를 빨리 준비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 학생들 공부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업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예민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굉장히 그 눈을 뜨고, 세계에서 모든 보면 이스라엘 국기를 막 흔들면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어. 예? 예. 왜 그래요? 이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준비된 나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 동방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다. 그래서 이 나라를 예, 준비하고 있고, 너무나 마지막 때 시기가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준비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에스겔서에 말한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직들이 이미 다 재편되어 있고, 요르단 사우디는 미국 편이고 영국 편이고, 네? 그들이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느냐? 기름 빼앗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만 땅 부셔버리면 촛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형님이 도와주시면, 막 천연가스 기름 형님과 하시고, 우리는 이 사람을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핵이 없어도 못할 거니까, 러시아 형님이 좀 해주시면, 벌써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차지하면 사우디보다 더 부자가 되는데, 이스라엘 땅,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데, 그거 확 먹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냥 대드는 거죠. 그렇다가 대통 당하는 거예요. 핵무기 눌러도 버튼이 눌러도 안 터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때 역사는 이 제3, 어느 대전이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 이 3차 대전은 하나님이 직접 강력하게 개입하거나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버리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임라인을 이제 눈으로 보고,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 있구나. 나는 요르단 소리도 몰랐고, 요르단이 친밀도 몰랐어요. 자리를 찾아왔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예? 에돔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진도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르단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데, 예? 그 시리아 이쪽 다 함께 참전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보갈마 족속까지 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나 놀랍게 마지막 때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120개국 단체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20년 안에 전부 다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50개국밖에 없었어요. UN 나라가, UN에 가입한 나라가 56개국밖에 없었다고. 그게 33개국이 이스라엘 독립에 참석해 준 거죠. 처음에는 이란도 이스라엘 독립에 참석을 했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그 호메인이라고 아시죠? 예,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갈등 구조를 가지면서 그 이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란의 메시아,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탄 미국과 작은 사탄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우리나라의 사명이다 이렇게. 근데 하나 아쉬운 게 핵을 못 가지고 있거든. 이란은 돈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 제재를 받으니까 뭐 핵을 어떻게 지원할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이 북한이 여러 차례 이란에게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핵 과학자들을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없애버린 거죠. 예. 그래서 사전 차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북한의 핵 때문에. 모사드라는 단체가 미국의 이스라엘의 정보 단체, 우리나라의 그 정보부가 있고 FBI나 CIA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이스라엘이 먼저 이스라엘이 그냥 그 미사일을 가지고 와서 북한을 없애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3차 대전은 우리 남북한에서 일어나지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안심하라. 아멘 안 하는 거고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감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 대충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속바로 저는 시진핑이 중국이 예, 그 여러 그 내몽골은 몽골 땅이잖아요. 그죠? 여기 저 훈영왕성 길림성 영남성 이거는 우리나라 만주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다 독립시켜야 된다고. 응? 남한테 독립해. 우리가 독립해야 그걸 딱 찾아야 된다니까. 딱 요즘 들어서 그 기도 계속해요. 하나님 시진핑이 와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림이 된다면 그걸 찾아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이 중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독립할 수도 있다. 각 그 나라들이. 그리고 한국이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한국이 그 땅을 차지하면 세계 2위권이 될 거야. 1위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장타의 미국 사람들이라. 예. 네. 세계 2위는 대한민국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정말 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아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 노래 불렀죠. 그거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평화는 언제 오죠?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천년 동안 예,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그 통치를 맛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는 그때는 나라가 없었죠. 경계가 없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거를 뭐냐면 원유맨이라고 해요. 원유맨. 아무나 보다 원유맨.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 세상이라고 해요. 한 세상. 한 세상. 그러니까 한 세상인데 이게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나라. 한 세상은 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이 하나.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미리 맛보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온 세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찬양하는 축제를 초막절 때 나라. 가을절 때 전 세계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때가 최고 비싸요. 호텔비가. 호텔값이. 지금도 호텔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호텔을 막 치고 있어요. 그렇게 비싸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팀들이 몇 명은 이 호텔, 몇 명은 이 호텔, 호텔을 못 잡으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호황입니다. 그렇게 호텔을 지어대도 그 이스라엘 방문하는 사람들을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초막절 때는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이 막 모여들어서 깃발을 전 세계 깃발을 흔들면서 이런 사람들 축제를 벌이고 하거든요. 예.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통치할 때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될 거다. 우리가 미리 예언 연습을 하자.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싼 비행기 요금 또 호텔 요금 뭐. 그러니까 여행이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막 천층 오릅니다. 호텔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성수님 너무 번잡한 시기에 피하는 게 우리는 좀 좋죠. 하시다. 그러나 이제 그런 축제를 경험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함께 그런 원두면에 예, 그런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시면 그런 감사하고 가는 거죠. 예, 감사하고 가는 건데 예,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한 나라죠. 예, 거기가 사막에서 낙원을 만든 나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이렇게 이제 호텔비 비싸니까 선교사님 집에서 숙소를 정하고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집에 오셨 예,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대로 응? 한국에 하던 대로 이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화장실 밖에서 가슴을 뜯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써버리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물세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한국에서 하던 대로 막 샥! 어이 싫어다! 막 그 사람들은 이빨 닦고 하는 것도 물을 받아놓고 나중에 빨리 안 됐어. 세수한 물을 절대로 안 버려.
통에 받아놓고 일반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도 물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막 선교사님 집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써버리면 모르니까 막. 그러면 선교사님 밖에서 막 가슴을 뜯고 있는 거예요. 뭐 그만 쓰라는 얘기도 못하겠고. 예? 그러니까 역시 이스라엘 친척집 가면 물을 절약해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호텔에서는 뭐 많이 쓰다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또 이스라엘에서 또 살아간다고 또 이스라엘에 기도로 간 사람이 마음대로 물을 못 쓰겠더라. 아무리 돈 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그 물속에 들어가지 마. 대충 씻어 먹겠네. 예. 그랬는데 그렇게 그 땅값이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싼 곳이 이스라엘 테라비브. 33평 아파트가 150억 정도 갑니다. 별로 또 안 보내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부자들이 다 사나봐요. 거기는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이스라엘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잖아요. 안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투자하는 미친놈들이죠. 이란에 땅 사놓다. 그거 없애버리던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언젠가는 좀 모르죠. 만약에 어느 날 예수 온다 말하면 그건 시한부 종말론자고, 그건 이단이죠. 잘못된 거예요. 어떤 훌륭한 뭐 이름 있는 사람이라도 어느 날 온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징조, 예? 예수님이 지금 오실 징조가 지금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은 당연히 가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징조를 보고 준비하자. 좀 얼마 남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나는 설레는 마음이 돼. 꼭 신부의 마음이 이렇구나. 기호나 너 시집 가려고 하면 설레거냐 안 설레거냐? 설레거지. 예? 신부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날짜 받으려면. 근데 내가 신부는 돼보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하는 마음, 제가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요즘. 예, 요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들림받아서, 정말,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내가 들림받는, 예, 그런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런 나는 뭐 몇 번 하려고 하고 말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어.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난 너무 설레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마지막 예수님의 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에게 맡은 사역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의 제를 네,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3 성전 그 다음에 제 3차 대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지금 준비되고 있고 마귀는 그렇게 또 발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준비될 것이고 그런 걸 보면 축소시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들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축소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나 시간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너를 살아. 생명력이 너를 살아. 그러면 네가 열매를 뿌렸으니 네가 열매를 거두리라. 그리고 열매를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열매를 짓는 요와 네가 말한 대로 네 열매를 먹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애언적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치매 중풍 내경색 내가 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이렇게 환자 신방을 가잖아요. 치매 중풍 내경색이 제법 못했어요. 예, 이 암은 이게 다 인지가 있고 그러니까 암은 그렇게 결코 그렇게 그 요즘 무서운 병도 아니고 참 착한 병이에요. 예, 암은 막 바로 죽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치매 중풍 내경색은 너무나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나는 치매에서 안 걸린다. 목사님은 사회에서 안 걸린다고 얘기했지만 난 사회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도 안 간다고 해. 예. 어, 싶어도 하던가. 응?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가 만약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성도님이 왔는데, 아저씨는 누구셔? 이러면, 얼마나 가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이렇게 됐단가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래서 난 그런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멋있는 할아버지가 될 거야. 나 그렇게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선포한 예배를 내가 먹고 살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도 잘 될 거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깨닫는 박수를 막 그럴거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두손 번쩍 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며 그리고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징조를 베풀고 징조를 보인다고 했는데 징조를 보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